당신을 웃고 울렸던 수많은 영화 속의 명대사. 우리가 미처 몰랐던 명대사들 속 숨은 의미까지 원조 영화 마스터 홍은철과 영화 마스터 꿈나무 김대호가 함께합니다. 영화의 참맛을 알아가는 시간. 신개념 영화 비평 쇼. 영화는 말이야. 또 한 편의 영화는 2년 전인가요? 제가 너무너무 최고의 영화를 치는 영화입니다. 바로 그래비티. 이 영화 속에 아주 정말 멋진 대사가 있죠. 뭘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그래비티 인정합니다. 네. 굉장한 영화예요. 저도 굉장히 인상 깊게 본 영화인데요. 저는 묻고 싶습니다. 그 안에 대사가 있나요? 제일 앞부분에 한 25분 정도 그 롱테이크가 있잖아요. 카메라가 한 번도 멈추지 않고 쭉 이어가는. 네네네. Faster than a high speed bullet up towards your altitude. 그 다음에 엄청난 이제 사태가 벌어지죠. 그러면서 샌드라 블록이 덜렁 우주공간에 혼자 남게 되죠. 네. 결국은 이 조그만 그 우주선 공간 안에서 혼자 죽을 거비를 벌써 한 두세 번 넘기고 와서 교신을 시도하잖아요. 네. 이걸 답변해 줄 만한 사람이 있을 리가 없는데 어디선가 무전으로 답변이 들어옵니다. 이쪽에서 하나의 단어를 딱 집습니다. 샌드라 블록이. 그 단어가 바로 고 아닌강이라는 단어를 말하는 샌드라 블록과 그 상황이 샌드라 블록의 가장 큰 철저한 고립감을 보여주는 그 상황으로 대체됩니다. 저는 절대로 잊을 수 없는 대사, 이 단어이기도 합니다. 저는 그 샌드라 블록과 같은 경험을 했어요. 저는요 10년 동안 자취를 했거든요. 네. 분명히 친구들한테 가끔 전화가 와요. 교신이 됩니다. 친구가 교신이 됩니다. 이렇게 갑자기 전화를 해서 네. 전 너무 반가운 마음에 막 얘기를 합니다. 근데 친구는 자기 얘기만 하다가 끊어요. 바쁘다고. 다 끊었을 때 그 고독감은 근데 영화를 더 재밌게 볼 수 있는 방법이 또 하나가 있더라고요. 알론소 쿠아론 감독의 아들과 네. 같이 작업을 했잖아요. 네. 그 아들이 단편 영화를 출시를 해서 그걸로 상까지 탔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영화를 보면 그래비티를 한 번 더 봤다는 느낌? 이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아우. 뭔가 내가 영화를 보면서 아! 이 대사 안에는 이런 의미가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거거든요. 네. 그런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우리 어나운서 TV SNS가 있거든요. 거기에 무조건 올려주세요. 내가 느낀 것들 그리고 내가 정말 알고 싶은 대사의 의미들 시청자 여러분들, 네티즌분들 같이 다 참여해서 굉장히 다양하게, 다채롭게 저희들이 노력을 할 테니까 많이 기대해주시기 바랍니다. 애정 어린 지성 부탁드립니다. 아, 오늘 정말 좋았습니다. 아, 저도 즐거웠습니다. 네네. 네. 저희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아, 예. 자, 영화의 참맛을 알아가는 시간. 네. 신개념 영화 비평 쇼! 영화는 말이야.